자, SK 와이번스가 마운드를 교체를 했는데 서진용 선수로 교체를 했네요. 아, 그렇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일찍 마운드에서 내려갔습니다. 자, 밀었습니다. 좌익수 반면입니다. 좌익수. 오, 뒷걸음 치면서 이 타구를 강한 타구를 처리합니다. 말이죠. 오늘 우지한 이 유일하게 타석에서 두 개의 공을 잘 잡아냈어요. 이 앞선 타석에서는 다소 빗맞은 타구에 좀 그랬죠. 앞쪽에서 잘 잡아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랬고 세이브 상대가 그렇습니다. 바깥쪽 삼진으로 김민성 물러납니다. 약간 좀 멀었다고 봤나요, 김민성은? 그렇죠. 약간 멀고 낮고. 근데 지금 좋은 게 좋은 거죠. 아, 여기서 막 교체라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서진영 선수가 마운드에서 내려가면서 김태훈 선수로 이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없는 게 좀 아쉬워요. 예, 이런 가감한 플레이가 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낮은 공에 배시 돌아가는 아 김태훈 투수도 특히 좋아. 그나마 다행인 거죠. 또 유천 선수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낮은 공에 배시 돌아갑니다. 아, 투아웃이 되었습니다. 조력하면서 생각도 그래서 아주 유명해졌죠. 저자는 일로 낮은 공입니다. 낮은 공의 헛스윙. 8대 2, 6점의 점차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제가 해설할 때 정말 오랜만에 등판을 합니다. 그러네요. 예. 예. 쪼하게 막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네. 7회 오늘 정도인데 그렇죠. 예. 낮은 공에 배시 돌아가. 지금 타자들이 유인구에 확실히 다. 이천훈 선수 1번 타자로서 오늘도 4번 다 출루를 해줬어요. 네네. 예. 또 두 번의 도루가 있었고. 그렇죠. 내일 경기도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좀 필요해요. 1루 땅볼 1루 잡아서 직접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경기 종료 점수 8대 2로 SK 와이번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역시 승리를 거뒀습니다.